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이 열흘째인가요? 네. 그 맛집이에요. 껌땀 많이 들어보셨죠? 밥에다가 뭐 그 숯불고기 고기 하나 올라가고 계란 후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계란하고 가른 고기에 요리한 거 올라가고 저기 고기 굽고 있네. 네. 어, 냄새 좋다. 네. 향신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뭐 밥 위에 이런 거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 계란 후라이, 두부, 고기, 이거는 베트남 소세지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뭐 생선 같은데? 요거는 돼지갈비 같은 거. 그 다음에 요거는 좁은가요? 네, 이거는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거 튀긴 거 같고. 여기 왔어요. 꼬여. How much? 아줌마 통화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 물어보는데 20. 껌땀이 1,000원이래요 여기. 와, 여기 종류가 되게 많아. 이것도 메추리알 가운데 박아놓은 고 가른 고기 같은데 되게 맛있어 보여. 오, 꾸요가 데려온 껌땀집에 왔어요. 여기 보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껌땀은 이렇게 접시에 밥 올려놓고 그 밥 위에다가 여기 나와있는 이런 반찬들을 다 올리잖아요. 근데 이 집은 그게 아닌가 봐. 뭐 원래 베트남이 그냥 이렇게 먹나 보죠. 우리나라 시리랑 거의 비슷해요. 밥 나오고 그죠? 고기 아줌마가 직접 다 잘라줬어요. 계란, 껌땀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것만 좀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. 되게 맛있어. 가른 고기에 메추리알 중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가 그 여기서 파는 그 호빵 사이즈의 빵 같은 거 있거든요. 거기 안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. 그리고 밥그릇하고 네, 여기 이렇게 국을 주죠. 이렇게 해서 2020? No. No.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꾸요가 가격을 물어보고 있는데 4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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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지 맛집이라서 어떻게 되게 쌀 줄 알았어요. 근데 싸죠, 이 정도면 뭐, 그죠? 고기 반찬이 지금 몇 개야. 이게 2,500원씩이면 뭐 괜찮죠. 자,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꾸요. 우리 꾸요가 뭐 먹는지 한번 볼까요? 일단 밥을 저렇게 퍼담아서 그리고 아, 요거를 먼저 먹네. 저게 맛있나 보다. 맛있어? 못 알아듣지? 아유, 잘 먹네, 그냥. 굿. 스마일, 스마일. 자, 저렇게 또, 저 뭐, 액젓, 저거 뭐죠? 네, 느왕맘인가? 네, 저 소스 밥에다 또 찍어서 먹고. 뭐 이래요. 자, 그럼 저도 먹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